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이른바 이제 고용쇼크를 둘러싼 각기 다른 진단과 해법으로 여야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철회라는 주장을 냈고요. 청문회를 열자는 그런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국당의 김광림 의원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광림입니다. 네, 네. 예. 이 뭐 재정 경제 관료로서 아주 굵직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뭐 재경부 죄송합니다. 예. 재경부 차관도 하셨고 뭐 현 국회 기재위 소속 이제 위원이시기도 해서 이른바 재경통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맞습니다. 7월 고용 동향의 부정적인 그런 원인 뭐라고 일단 진단하십니까? 우선 7월 고용이요. 그 우리나라가 그 학교 졸업하고 직업 올리고 하는 사람들 한 30만 명 이상 나오는데 예. 이분들을 고용을 시켜 주자면은 한 3%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30만 명 넘게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7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자리 증가 수는 1년 동안에 5천 명이었어요.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고용 참사, 대란, 쇼크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금년도 경제 운영 계획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연간 32만 명이라 했고 이걸 다시 18만 명으로 줄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2월달부터는 10만 명 언저리에서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7월달에 5천 명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진단을 보면은 청와대의 진단은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화되고 뭐 이런 쪽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예. 그러시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예. 어제 오늘 있은 일이 아니고 쭉 계속되어 온 일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유동적인 겁니다. 신축적인 예. 거.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경기적인 요인도 있다. 예. 그런데 정책적인 요인도 함께 있다. 예. 이 속에 함유된 거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예. 예. 그런데 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줄어든 원인을 보면은 이 경제라는 그 3요소가 노동도 있지만은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친노동적으로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비정규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해라 예. 하는 이런 친노동 정책을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주도에서부터 민간, 시장, 기업 주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격하게 임금 올리고 일들 시키고 정규직화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인데 이게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4만 명 줄었습니다. 예. 도소매 음식 숙박업 하는 분도 3만 명 줄고, 건설업 쪽에서도 한 뭐 10만 개 가까이 줄고 있거든요. 예. 급기야 이분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다시 재검토하고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로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장기부터 단기까지 보면 구조적 요인, 그다음에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뭐 세 가지 다 어쨌든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구조나 경기적 요인, 다시 말하면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제 정책 효과의 측면에 더 많은 책임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정부 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작년 5월 이후 예. 1년 3개월간에 바뀌어진 게 뭐냐. 예. 성장정책, 경제정책 운영이 소득주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예. 국가주도로. 그러면 사실은 이거 뭐 굳이 뭐 퍼센티지까지 나눠가지고 뭐가 이제 얼마만큼 책임이다라고까지 계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 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예산 한 11조에서 17조 정도 이제 이런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때도 사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있다. 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되게 비슷한 진단들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하고 그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도 예.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요인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예,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바뀌어진 예. 게 큰 획을 긋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예.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뀌어진 이후에 예. 이렇게 고용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뭐 일자리 예산 뭐 한 11조 원 쓰고 뭐 이래 했지만 예. 이 정부는 두 번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50조 원 넘게 일자리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50조 원이면은 어지간한 나라에 한 해 예산입니다. 3천만 원짜리 170만 개 일자리를 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상승 문제로 이제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이제 10대에서 60대 고용은 이제 좀 늘어났고 이제 30, 40대 고용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고 실제로 최저임금하고 좀 그 유사하게 가는 10대, 60대 고용은 외로 좀 느는 반면에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3, 40대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요 통계치로 예. 보게 되면 최저임금의 영향이 급격한 상승이 이제 바로 현재 문제를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40대의 고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 이분들은 1990년대 말에 IMF 2008년 시작하는 그 세계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 위기 이걸 겪고 지금 이거 겪고 계시는 제일 어려운 예. 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예. 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노년층에 연체 드신 분 단기적인 일자리는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에 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30대 연령층으로는 예. 그다음에 저숙련공 단순 노동, 뭐 일용직 이런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영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예. 그리고 그 여하튼 월급을 고정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벌거나. 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제일 많이 잃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던 부분이 이제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력 산업의 그 침체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여파가 생기는 것은 30, 40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10대, 20대, 60대 요 고용 관련해서 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여지는 이 세대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최저임금이 30, 40대만이 있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30, 40대는 외려 적용이 안 되고 10대나 예. 60대 외려 더 많이 적용되잖아요. 안 좋은 네네. 일자리들이니까. 근데 그 부분의 고용 지표는 이 통계치만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단 말이죠. 그 통계치가 예. 정부가 그동안에 1년여 동안에 50조 원 쏟아부어 넣어가지고 예. 그 단순 노무직 연세 어르신들, 서신 어르신들 일자리, 예. 뭐 이런 분들의 고용을 도와준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효과다. 그런데 이게 30여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예. 20만 명이 늘어났다. 예. 이렇게 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예.
5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예. 이거 8월 달, 9월 달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예. 그 지켜봐야겠죠. 정말 어려운데. 예, 예. 예. 그렇죠. 예. 말씀처럼 이제 또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경제학을 또 많이 계속 해 오셨으니까 이 최저임금 급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에 이제 안 좋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대충 이야기되는 문제인 것 같고 학문적으로도요. 대신 이제 이거를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렵다라는 것도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학문적이 아니고 예, 예. 단번에 16.4% 올리고 예. 다시 또 10.9%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예. 2년간에 30% 임금을 올립니다. 예. 그 자영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되게 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당연히 급격한 상승은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효과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제 아마 7월 문제뿐만 아니라 8월, 9월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 기간을 두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냐는 질문이죠. 그 이거는요. 예. 벌써 나타나 있고. 예. 청와대 쪽에서는 12월 말까지 보자고 장하성 예.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단기간에 예, 최저임금이 조정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좀 유연성 있게 조정되거나 하지 않으면은 예. 계속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네. 김강린 의원과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살짝 더 이제 들어가서 당정청의 대응, 다시 말하면 여당의 이제 대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재정 지출 확대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4조 원 예. 규모의 보강 패키지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예. 예. 어떤 이유로 이제 반대하시나요? 일부는 뭐 예. 일정한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예예. 국민이 낸 세금을 50조 원 이상 퍼붓는 것이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예.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모래성의 돈 붓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땜질식이 아니냐 예. 아주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걱정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돈을 예. 제대로 쓰고 있다면은 교육과 기술 개발 쪽에 국방력을 키우는데 예. 사회 간접 자본을 확대하는데 예.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복지 예산 증대시키는데 이런 데 쓰고 혹시 돈이 있다고 하면은 기업의 길을 살리고 기업의 R&D를 그 개발하고 하는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어쨌든 쓰더라도 예,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기보다 그들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쪽으로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신 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제 아주 명확한 반대 의사를 지금 내셨어요. 그리고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 청문회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이제 이 청문회 소집이 필요할 정도로 되게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좋은 경제가 뭡니까? 예. 노동 자본, 기술을 잘 버무려가지고 예. 비싼,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국민의 소득을 높여줘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은 이건 너무 노동 쪽만 귀하게 여기는 친노동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예, 여쭤보고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최저임금 올리는 거, 노동시간 단축하는 거, 전부 정규직 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장을, 공론의 장을 예, 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예. 이거는 국회법에도 엄연히 그렇죠. 예. 예산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 조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거기를 위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예. 이렇게 했고 과거에도 카드빚이 천조 넘당할 때 예. 지금의 여당 그때 야당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받아줘서 청문회를 했고 또 2년 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예. 9월 달에
이 국회 기획재정위하고 정무위가 합동으로 청문회를 했습니다. 예예. 예. 이렇게 이거 청문회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득 주도 성장 주도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또 문제가 있다 하는 뭐 학자분들이나 또 관료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도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국민이 판단하고 이 성장 정책들을 좀 제대로 본궤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러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청문회라는 이름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의지로 소집을 주장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청문회 뭐 영어는 히어링 아닙니까? 들어보는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계 현장하고. 예. 예. 자, 자유한국당의 김광린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